한번 시작해볼까? 이리 와, 이 시대가. 이놈이 싸우다 말고 개집 찌리야. 야, 이 새끼야. 어? 아? 여기 명월향 맞아? 아, 여기 명월향. 이거 맞잖아요. 헬더유! 야! 어디 없나는 물건이 와 이제 오는 거가? 응? 10년 전통의 풀리머 배달을 무시하지 마시오! 야, 이놈아! 야, 10년 전에서 똑같이 말했어, 이놈아! 설마 배달 사고 아니에요? 야, 이놈아! 바빠! 야, 봉달아! 그 새끼 다시 찾아와. 그 새끼를 어디서 찾아? 이 씨발, 다시 싸우자 그래! 아, 싸우다 말고 날아가래. 새 거시기를 봤어. 새 거시기? 맞지, 새 거시기. 아우! 맞다, 그럼 거시기 오네. 봉달아, 이 노추한 곳에 꽃한송이가 날라드네. 여인 일인지 여쭈어라. 존만한 새끼래, 어디서 귀 냄새가 이거? 어? 아니야, 머리 때리지 말라 그랬잖아, 진짜. 아, 술 끊어졌어. 술부터 오라. 이리. 아니, 너는 뭐 하는 놈이야? 아니, 헤맨도 잘 나와도 나한테. 그래, 이게, 아니, 어? 야, 이놈아, 싸움에서 도쳤다면서? 아이고, 이런 머저리 같은 놈 새끼래. 이리 어디로 가? 뭐? 참, 거르거르 한다. 뭐? 나 지금 상태 안 좋거든? 좋게 말할 때 술 받아와, 이씨. 할머니! 저... 그 돈을 보내줘? 와스구먼 이디 뭐. 왜 그냥 내가 데리고 살까봐. 니? 한 번만 뒤질 줄 알라이? 알아. 뭐니? 눈 돌아간다. 아, 왜? 보쌈에서 가려고? 야네가 마포에 깔아놓은 여자애들만 해도 한가마리다, 야네가. 어? 너 주먹질 좀 하더라. 주먹질은 뭐냐? 애들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그냥 도와주는 거지 뭐. 주먹질로? 너 근데 왜 자꾸 나한테 반말이냐? 딱 봐도 내가 위겠구만. 아니, 나이 먹고 골목 대장하는 게 자랑이다. 너 그냥 천둥 오빠라고 불러라. 어? 넌. 설거지 날려니 무슨 이름이 필요하냐? 네 마음대로 불러. 야, 설지 어떠냐? 응? 왜? 아니, 설거지 나갈 팔자라면 그럼 이게 딱 줄여서 설지 좋잖아. 아,
한심한 놈. 야. 대가리 아군은. 그래도 이 마포에서 이 천둥 오빠 하면 너 무사통과야. 앞으로 넌 내가 지켜줄게. 너 내가 좋냐? 너 사람 웃기는 재주 있다. 어? 이마에 지나간다. 내가 좋아 죽겠다고. 야, 너 아무 데서나 그렇게 벗어보냐, 너? 어? 오늘 이 시간에 무슨 대회 시라리냐? 야, 너도 이 평양에서 침 좀 뱉고 살았구나, 어? 목욕이나 했으면 좋겠다. 목욕? 왜? 아니 해야지 목욕. 아, 그 중국 장안 짝퉁이야. 죽이지? 우리 바쁘다고. 갈 일이. 어허. 지역 발전 기금. 다음 달에 좀 안 되나? 나 참. 형, 무슨 거 되게 손 좀 봐. 이번 달로 통친다. 야! 그거 졸라 비싼 거야! 저거 완전히 맛이 갔구만. 에이구, 이 종잣나 새끼들을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잡아주시노, 이거. 왜 이래? 이놈의 새끼들. 뭘? 아이고 뭐 저기 잘못 배달 됐대. 뭐 명호량이 말이야. 필동에 뭐가 하나가 또 있다네. 이런 시골놈들이 도대체 한 번 줬으면 그만이지. 그럼 우리 건 어디 있노 이 미야. 아 우리 설지를? 예? 이건 씨세이던 새끼야. 이런 시골놈들 최다 명호량이야 최다. 어? 저거 받아. 어머니 전 홍재라고 해요. 이런 분위기하고는 사주 불가한 바빠가 지나간다는데 어머니도 같이 가실 거죠? 걔들 옷차림이 그냥 초기자고 아이고 기생집이라고 별게 다 쓰고 지랄이네. 어? 왜 불가한 줄 알아? 이래서 불이 확 나오거든. 대두의 대가리가 어찌나 크든지 한번 맞추면 삼대가 짱으로 태어나. 그놈들은 양주짝 개비하면 세 발의 피 천만의 만도 피지. 주먹이 어쩔 바는지. 지가 죽은 줄도 모르고 산이를 다니는 놈인데. 짝기가 전설이면 피똥만 들일 심하요. 이건 내가 직접 본 건데. 어디 짝기 할까? 기기 할까? 삼국지 군. 아유. 내가 머울파 150명을 혼자서 대적을 하는데 어찌나 바르지. 여기 반. 저 새끼야. 여기 반. 아 왜? 이 말이야. 필동 명호랑 알아?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어떻게 짧게 할까? 길게 할까? 짧게. 몰라. 아, 길게 해 그럼. 몰라. 불가마 빠지 나간다. 불가마다. 불가마야. 이놈아. 술 내와라. 술 내와라. 아이씨, 짠네 진짜. 뭐? 아, 말이 짧다가. 지금 영어 시간 아니니까 도로들 가시오. 아니, 이놈이 어르신이 왔으면 냉큼 자리에서 일어날 일이지. 놔둬라. 남의 동네 와서 장판 까는 거 아니라. 여기 누구 관할이냐? 어르신이 묻지 않느냐? 아 진짜 치아 절간에 막으려니까 세워져 짜서. 명당이야 명당. 햇빛 좋고
이런 데는 무덤을 세워야지 자자손손 편안하지. 안 그러냐? 어쩌 제법이다. 그 다리가 벌어진 게 좀 흠이다만 너 싸움꾼이구나. 뭐 어디서 한가닥들 좀 하시는 모양인데 나 오늘 존나 재수 없는 날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가시오. 우린 그렇게 못하지. 안 그런가? 형님, 별 볼 일 없는 동네 건달입니다. 제가. 뭐? 야, 싸움꾼. 너랑 한판 할래? 아이, 참나, 씨. 난 그냥은 안 싸우는데, 어? 아이고. 귀엽다, 너. 하긴 그냥 하면 재미가 없지. 나 양주골 짝기다. 양주골을 주지. 산엔 모든 걸 다 거는 거야. 덤벼봐. 형님 그만하시죠. 이런 씨, 진짜. 그만할래? 네. 나도 씨발 맞는 데는 아주 이골이 튼 새끼거든? 어? 씨발 다시 시작해. 야, 이놈아, 싸울 땐 발을 봐, 발을. 네 발 말고. 이를테면 이를 두고 식자층은 말하기를 가임시중 청내압열두층 부지 실화라절증이라고 하지요. 짧게 말해보셔. 기절이지. 깨어날까요? 언제? 10년. 10년? 10년 전 그 사람은 한 사나흘 걸렸지 아마. 뭐라 가노? 뭐라는데?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잘 보존하시오. 지금 당장 움직이다가는 뇌가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아, 왜 날 그런 눈으로 보는 건데? 어? 아, 왜 이래 진짜? 아, 진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봤겠지만 나 진짜 싸움 안... 나 싸움 마음도 없었고 난 진짜... 제 이름은 칠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형님을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형님! 아이, 뭘 오해하신 모양인데. 아, 난 부하도 필요 없고, 나 양주꼴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연락만 내려놓고 가시오. 어? 짝기 형님은 약속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싸움 맺히면 양주꼴을 드린다 하셨으니, 이제부터 형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형! 돈 없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이거? 형님께서는 어? 늘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의 주먹다운 주먹을. 이봐. 단양미 드러난데. 나를 대하되 형님으로 모셔라. 이렇듯 말씀하셨으니 형님께서 당연히 우리들의 형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목숨은 이제부터 형님 겁니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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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양주꼴이다. 하나자고! 하나자고! 한양남 세력에서 아무런 붕붕! 어? 형님! 저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형님! 형님! 아, 내가 저 양반 대신 전국 건달들 회합에 참석하라고? 아,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허나 이번 회합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유지된 힘의 균형이 깨지고. 어려운 공부하시는데 욕이라도. 내 이름은 홍재라고 해. 사람들은 날 홍이라고도 하지. 홍.
형님부터. 응? 형님이라니? 에이, 쟤는 지가 알아서 다 처먹어. 아, 이런 짜잘한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기 공부는 각자 알아서 하자. 이번 필동 명호량 회합에 안 가시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납니다. 뭐 어디라고? 필동 명호량입니다. 이름이 뚱이라고 했던가? 무릇 한 파에 주목되는 자는 그 태가 나야 합니다. 저기, 나 이번 회합 만들어주는 거야. 어? 조심! 감히 어느 몸에 손을 대느냐? 안 잡아먹어, 새끼야. 나랑 약속하는 거야? 어? 저희들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너 저번에 내가 그럼 가라고 그랬었나? 야붕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머슴 시절 이름은 만득인데. 만득? 아니 그럼 그 마그루파 150명 혼자서... 187명입니다. 그들이 왜 회합을 열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 저기, 나 안 가면 안 될까? 아 참. 절대 만득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살인납니다. 너희들이 정말 제정신인 놈들이 하나도 없구나. 아니 근데 내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야! 즐거봐! 둘 중 하나입니다. 야! 야! 예 형님! 나갈래! 아 나 뭐라 그랬어! 있잖아! 제기도 외노이다. 내 턱기 아가리 떼고 눈가리 훅 봐서 삶아 묶게. 마 씨발 더 이상 안락하지 마라. 야 이러고 간 대비야. 아, 뭘 봐. 밥 작은 작은 씹어봐라. 아 저리 안 가냐. 아주 불가마요. 그냥 조용조용히 삽시다. 응? 아가리 찢어줄까요? 찢어줘? 왜 그렇대? 태. 야붕 형님, 잡기 형님께서는 언필칭 감시 중충 10년 무풀안습 가화만사성 사필기정인지라 여기 계신 천둥 형님께서 대신 나오셨습니다. 철은 그 형님 음식을 조심하시래도 모두들 평안하신가? 평안 나야. 이 아이는 우리 명호량의 새로운 기생이야. 이름이 뭐라고 했지? 설치라 하옵니다. 설거지나 하려니 무슨 이름이 필요하냐? 네 마음대로 불러. 눈설에 지. 눈덮인 지. 여기 다 자식 같은 아우들이야. 인사해라.
이렇게 먼 길을 오라고 한 이유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살다 간 흔적 일랑 남겨둬야지. 근데 우리 같은 검계들을 소탈하는 세력들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어. 뭐 그렇다고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 다 손을 써두었으니까. 하지만 우리도 위아래를 아래를 세워서 관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해서. 아따 깝깝하네. 그게 우리들의 왕을 뽑자는 소리 아니오? 아, 주관이. 아, 뭐여 이거. 어허, 말을 삼가게 왕이라니. 왕? 그렇지. 말하자면 왕이지. 고마도 없어. 경원 이름 아무래도 짝경임 시대에 되는 거 아니라 무사히. 겨우 그 말이오다. 나한테 형님 의사도 왕은 없으다게. 말아 길다. 짧게도 없는데 짧게 짧게 가십시다. 아 그냥 불알 큰 놈이 먹는겨. 그냥 야봉 형님이 해요. 시발 새끼 이거 어디서 온 삑다구야 이거? 어? 아니 이런 시발. 이 시발 새끼 너 뒤질래? 이제 한 나올래? 산다는 건 외로운 거지. 천둥이라고 했어. 뭐야 만득씨? 절대 만득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살인납니다. 만득? 그럼 짝기 형님 대신 오신 천둥씨 생각은 어떠하오? 뭐 나보고 만득씨 아래로 뭐 들어가라 뭐 그런. 형님! 황자를 왔다 갔네. 아니 그러면 나한테 뭐 주나? 준다? 뭐가 필요하신지? 저 계집이 마음에 드는. 미친놈. 아 이런 뽀도 무섭게 뒤집어 보려고 나. 시공사가 이걸로 대가리로. 십시 이거 막았네 이거. 어? 계집을 달라? 계집이라. 내가 그렇게 웃기십니까? 내가 그렇게 웃겨? 야! 좋듯 짜잘한 새끼가. 설지야. 널 달라는구나. 천하의 오입쟁이들이 청산에 모여 한낱 기집을 농하니 아마도 이 자리가 넉넉지 않은 듯하여 송여나옵니다. 천한 제 몸을 달라 하심은 청산 폭포 아래 풍류가 없다 하시는 타박인 듯하옵니다.
맛있게 생겼네. 아이, 한번 하자. 아이, 시간 없나 할까? 할까? 시간 없지. 손가락만 하시네. 와, 겁나나. 아이. 이렇게 좋은 날 흥이 좀 지나쳤나 보. 내 방 잘 놓을 테니 다음을 기약합시다. 재밌게 놀았잖아. 우리 세계에서 여자를 달라는 건 설전보고와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설지가 만드일 거야? 전혀 몰라서 물으십니까? 정말. 아 그럼 잘 됐네. 너희들 패거리 져서 쌈박질하는 게 일이라며. 가서 싸워. 싸우면 될 거 아니야. 지금쯤 마포도 무사하지 않을 겁니다. 착해 형님. 너나? 형님! 아 누가 가고 싶어서 갔을래? 어쭈? 야! 야 봉들! 째려보니까 그 씹새끼 그 탑자인 냄새가 나더만 씨발 새끼고 짜짜스까 나 그 씨발 놈을 넘보다니 씨발 새끼가 소문이 다나기는 씨발 새끼 젖같은 씹새끼들아 아가리 밥통 다 닫아 이 씹새끼들 개 씹새끼들 뭘 잘했다고 이 개 존만지 씨발 개 씹새끼들아 아이 짝끼 개 씹새끼가 도무지 무슨 시작이야 이 씨발 놈이고 어? 그게 알 겁니다 제발 눈 좀 떠보시.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저런 망나니 같은 젊은이를 남겨두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 양주꼴 어쩝니까? 제발 말 좀 해보시오. 내가 저자를 믿어야 됩니까? 예? 아니 이런 시벌 진짜. 아주 그냥 동네에다 방을 붙이고 다녀라, 방을 붙이고 다녀. 천둥이 개 망나니라고. 내가 씨발 망나니야? 어? 그래, 씨발, 나 개 망나니야. 개 망나니. 어? 이런 씨. 아니, 이제, 마포에서 씨발 천둥이 하면 말이야. 사람 좋고, 의리 좋고, 주먹 좋고. 야, 봉자나 뭐 더 좋은 말 좀 하자. 이 씨발, 진짜. 이걸 누군 좋아서 하는 줄 알아, 이 씨발, 진짜. 니들끼리 지랄을 해봐. 나를 가지고 지랄이야, 이 씨. 너희 나 시세야. 너 하나 좀 끝장납니다 이 씨발 진짜. 너 이 새끼야 씨발. 이 새끼 안 나오 나오냐? 씨발로. 그래 이 새끼야. 어 한 판 붙어 이 새끼야 너. 어? 아야 쳐라 그냥. 어? 쳐. 어? 어디 쳐봐 인마 쳐. 어? 나오라 명하지 않으셨습니까 형님? 뭐? 아니 뭐 아까 보니까 짝기 편도 만만치 않더만. 아 그냥 싸우면 되지. 뭐가 문제야? 문제는 돈줄입니다. 고위관리 한 놈과 손을 잡고 매관 매직을 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득이한테 전국 주류 유통권을 주었습니다. 짝기 형님한테 호의적인 무리들도 언제 변심할지 모릅니다.
천둥이란 자를 아느냐? 스치는 한 자락 바람입니다. 스치는 바람이라. 스친. 근본 없는 바람이라 기억이 없습니다. 니년도 말 좀 하는구나. 너도 맨드라밀 좋아하니? 나도 맨드라밀 좋아해. 동물 잡아왔습니다. 맨드라밀. 이놈이 마포 저작거리의 아구통입니다. 왜 계속 불가봐? 야 이 씹새끼야, 네 천두야니? 아 그럼요. 그럼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합니다. 그날은 이제 사모 참지나 울치는 병대. 아니 이렇게 각 님 묻는 말에 예 아니오라고 하면 대답해라. 예. 짝기는 알아? 예. 짝귀하고 천둥이하고 어떤 사이야? 어떻게 좀 길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좀 길게 얘기를 해야 돼. 절대로. 밤이 깊었는데 잠자리도 바뒀는데. 우린 원래 안 잡니다. 비 올지도 모르는데. 아! 예약하셨나요? 안 했는데요. 설지? 응? 아니잖아 이거. 여긴 너처럼 깨진 막사발 같은 놈이 올 곳이 못 돼. 소리치기 전에 나가. 아 진짜. 그래도 우리가 하룻밤을 같이 보냈는데. 씨. 야 설마. 여봐라. 야 진짜 왜 이래 진짜. 미쳤어 진짜. 아 나 이거 죽으려고 온 거란 말이야. 이 새끼 씹어먹을 수도 없고. 그래 맞아. 내가 너 이거 좋아할 줄 알았어.
여봐라! 야! 알았어, 알았어. 야, 자. 아, 가면 될 거 아니야. 아, 소리를 치고 그래, 진짜. 빨리 간다. 이 집이 진짜, 씨. 야, 저기야, 저기! 야, 저기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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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이 새끼 너! 저 안에 소문이 쫙하던데. 왜? 만득이랑 싸울 거라고. 뭐? 아니, 아닌데. 여하튼 몸조심해라. 형으로서 충고하는 거다. 뭐 형? 야 새끼야! 너 거기 안 서! 이 새끼... 밥이나 처먹고 다니는 거야? 안 먹었어! 어디 다녀오십니까? 아들 적들의 동태를 좀 잡히고 왔지. 형님, 우리 양주권 식구들은 형님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비웃든 우린 적지 않은 조직입니다. 이는 천하를 다스리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에 비하면 한낱 계집은... 너 한 번만 더 계집이라는 소리가 아가리에서 튀어나오면 너 그때 알아서 해. 죄송합니다. 한낱 여인과 우리들의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기생이야. 기생은 절대 마음을 주지 않는 꽃입니다. 아 씨발 그럼 나 뭐 어쩌라는 말이야. 아, 벌써 마음이 흘러갔는데. 하루만 말미를 주십시오. 솔직히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명일 설제의 하루 일과표입니다. 어서라. 5시 기상, 11시에 기생신고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노려야 할 때는 바로 이때 장한 양반 우입쟁이 서너시 모여 뱃놀이를 한다 합니다. 돌아라. 우리의 작전 지도입니다. 설치는 바로 이 길을 따라서 이동을 할 것이고 우리는 바로 여기. 왜? 어디 아프냐? 아닙니다, 형님. 지도 확대. 우리는 바로 이 길을 따라 이동해 이곳에서 잠복해 있다가 설지의 이동 경로와 만나는 바로 이곳. 상습 정체 구간에서 접촉 사고를 유발. 오입쟁이 한 놈을 납치 유기한 후. 아빠 즐겨보세요. 네가 진짜 기생인지 아닌지 봐야겠다. 서방이 누구냐? 아직 이름은 모릅니다. 이름은 모른다. 그럼 마음에 품는 자가 있단 말인가? 마음 깊이 싸웁니다. 여기 천하의 오입쟁이들이 다 있으니 버려라. 이미 정이 들었사옵니다. 정? 그것이 어디냐? 어디냐? 뱃속 깊은 곳에 들었나이다. 어디 보자. 이것이 정이냐? 버려라! 더 깊이 들었나이다. 이것도 정이냐? 이것도 마저 버려라! 이것부터 그게 중요하다! 배경음악을 깔아라! 배경음악! 야, 빨리 깔아! 놀아도 지랄 발광을 하고 노는구만. 아유 신경 꺼. 난 가보디.
대안의 물 위에 숨을 곳이 없으니 이걸로. 밧줄 풀어. 당장 풀어. 안 풀어? 야, 춥냐? 네. 가라, 이 새끼야. 야, 설치야. 너 나랑 여기서 같이 살래? 어? 왜? 오빠 못 믿냐? 어? 너 주먹 쓰고 다녀서 대가리가 미뤄해진 거냐? 대가리가 미뤄해서 주먹을 쓴 거니? 너 내 말 못 알아듣니? 너 일부러 나한테 뻗대는 거지. 그치? 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네 학교 막지 마. 너 같은 놈 상대하기 싫어. 왜? 내가 깨진 막사발이어서? 어? 알긴 안 해. 야, 너 근데 왜 이거 들고 다니냐? 어? 야, 얘가 이걸 왜 들고 다닌다? 근데 너 나 좋아하지? 어? 됐어? 까불지 말고 꺼져. 야, 이 새끼들 풀어. 봤죠? 풀어? 오늘 뱃놀이는 즐거우셨나? 어, 좀 추웠어. 어이, 지갑이. 너무 힘주지 마. 나 혼자 왔어. 천둥 아우라 불러도 괜찮을지. 내 이 사당끈이 짧아가지고 이 위아래가 좀 없네. 만득시. 오. 늠름하다.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 설질 주제 짝귤 넘겨 만냥이야. 섭섭지 않은 돈일 게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역시 억소리가 나는구만. 야, 너희들이랑은 야 노는 물이 다르다, 야. 응? 그래, 잘 됐어. 야, 당신네들 싸움 놀이에 나 별로 관심 없었어요. 어. 근데 말이야,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말이야. 집에 온 손님을 하늘처럼 모셔라, 그랬어. 술잔을 한 잔 먹던 국밥을 한 그릇 먹던 간에 하늘처럼 모셔라. 어우, 만득 씨, 나 진짜 고맙다, 진짜. 나 그 말 뜻을 이제 이해할 것 같아. 어? 내 짝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우리 집에 하늘처럼 쉬고 있거든?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늘을 내어줘. 어? 만득 씨. 만득 씨도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 나 하늘처럼 모셔줄 테니까. 하...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는데 젊은 나이에 눈 구경하기 힘들겠어. 아, 그럼 첫눈 오는 날 한 판 뜨던지. 너 겁나? 첫눈 오기 전에 네 죽은 애미 무덤에 가서 인사나 해둬.
어, 이 새끼야? 형님! 야, 이 새끼야! 너 거기 앉아 있어! 저 죽여! 아, 저 사방제 같은 새끼 진짜 재수없어, 씨. 야, 근데 저 새끼가 짝귀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닌 이유가 뭐야 도대체? 어? 만득이파가 장악한 한양 일대를 벗어나면 짝귀 형님의 세력과 재력이 가장 막강하다 할 것입니다. 쇠금아! 펼쳐라! 12개의 소금 창고, 5개의 석빙고, 21개의 마을 곡식 창고, 2개의 금광 금괴의 열쇠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500만 냥은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럼 저 양반이 나하고 1,500만 냥 내기 싸움을 한 거야? 믿기지 않지만 그러했습니다. 너도 한번 맛을 보거라. 예. 나루토에서 짝기꺼한테 당한 놈들 중 하나가 바로 내 자식 놈이야. 내 자식이 어떤 놈인 줄 알아? 3대 독자의 내 뒤를 이을 놈이야. 내가 짝기 대신 내 놈을 택한 이유를 잘 알고 있어야지. 제가 한번 봐볼까요? 쌍난이구나. 양인 심사, 양인 지. 두 사람의 마음은? 두 사람이 알 것이지. 그쯤은 나도 안다. 너도 싸움을 좋아하는구나. 나도 싸움을 좋아해. 어째 싸움이 되겠는가? 이것들이 겁먹고 다 튀었나? 어이? 야, 이 새끼들아, 싸움은 쪽수로 하는 게 아니라 인마 머리로 하는 거야, 인마. 그냥 불알 쪄놓고 항복해. 너 왜 이렇게 태어나냐? 우린 양주파입니다. 쓰기 없기, 깨물기 없기, 형. 침뱉기 없기, 눈가리 찌르기 없기다잉. 욕하기 없기. 아, 욕을 해야지. 삶이 욕을 하면 되나? 삶이 나는 욕을 하자. 그래. 예, 형님. 아무튼 정정당당하게 모든 걸 다 걸고 싸우는 거 그래. 알았어? 그래. 그래. 해보자고. 씨발 놈. 3대가 태어나는 짱구로 태어나.
너 불안에 발라버릴게. 아니 이런 쌍놈 새끼들. 대단하대. 내 간만에 때려버렸네. 너희들도 상당하구만. 난득이 헴하고 천하를 호령하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야 이놈아, 여기가 바로 천하다 이놈들아. 다시 한번 붙어볼까? 그렇지. 그만하십니까? 다리를 봐라. 다리를 보면 모든 게 다 보인다. 안돼! 새끼들, 씨발 난 진짜로 모른다 할게요. 한번 더, 한번 더 진짜 모른다 할게네. 두 번 다시 마포에 나타나지 마. 알았어? 꺼져. 이 씨발 놈. 꺼져. 실감해. 그게 여기 모질이 병팔이 일상에 최급이 잘못이 아니잖든가. 난 너희들 주먹세계는 잘 모르지만 여기 모질이 병팔이 일상에 최급이도 나에겐 짝규라는 분과 다름없어. 아씨. 전쟁입니다, 형님.
전쟁? 만득이 개새끼 진짜 씨. 애가 만득이 양주장이냐? 형님 여긴 안 됩니다. 너 이 새끼야? 여기 지면 피할 수 없는 전면전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 방식대로 해. 난 내 방식대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방식대로 해. 난 내 방식대로 할 테니까. 야, 깨! 예! 조용히 처리하긴 터뿐, 응? 야, 이 새끼야! 불감아. 해도! 왜든! 이 새끼들 다 어디 간 거야, 어? 나 모르게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족같은 개 양아치 새끼는 정체가 도대체 뭐야? 송대감하고, 그 놈들하고 나 모르게 무슨 작당을 꾸미고 있는 거 아니야? 송대감 오셨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깐놈 대가리로 생각은 뭔 놈의 생각? 생각은 내가 핥어. 네 놈은 내가 헤쳐나갈 앞길에 쓰레기나 정리하란 말이야. 이 무식한 성놈의 자식 같은 이라고. 너희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리와. 뭐야, 이리 와. 이리 와.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야, 이 년아, 냄새 좀 맡아보자. 어? 냄새 좀 맡아봐. 야, 이 짱놈들아. 야봉오르냐, 내 년들 어디가? 이리 와. 이리 와, 이 년아. 한번 놀아보자. 어? 놀아봐. 이리 와. 이 만득이 그래 나 세상에 버러지처럼 태어나서 아둥바둥 지랄해가지고 어 그래 나 만득이야 어 나 여기까지 온 만득이라고 내가 족같이 보이냐 내가 불쌍해 보여? 과하셨습니다, 야봉어른. 보잘것없는 이 싸움을 거두어주십시오. 싸움이 아니라 천둥이를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야지. 안 그래? 걔는 말이다. 주인을 보는 눈을 보면 알 수 있어. 아주 사랑스러워요. 날 똑바로 봐. 응? 어? 내가 네 주인이냐? 니녀는 주인을 물고도 남을 캐야, 어? 그게 날 미치게 한다. 설지야, 내 다시 한번 묻겠다. 천둥이가 누구냐? 천둥이란 자가 누구냐고 물으셨습니까? 가문 끝자락에 쓸려가는 모래와 같은 놈입니다. 그런 가벼운 놈에게 왜 힘을 주십니까? 모래라. 그 모래. 머저나 바다가 되기 전에 놈은 죽을 거야. 분명히 또 몰려올 겁니다.
왜 겁나냐? 칠가가, 네가 보기에는 이곳이 하찮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 엄마가 살던 곳이야. 우리 엄마가 날, 씨발 진짜. 너 떠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짝기 형님 모시고 떠나. 아닙니다 형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니야. 맞다, 나 때문에. 자기 어디 있어?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짧게 하시오. 마포에 있다. 네, 어른가.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국의 금괴들이 전국적으로 역모를 깨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하루빨리 금고리을 내려 징치하심이 올사옵니다. 그게 그리 쉬운 일이요? 나아가 조정의 신하가 배후에 있다는 소문도 가라앉질 않습니다. 송대감의 자제분도 당하셨다면서요? 오호,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세제, 거기 있어? 예. 세간의 주목들의 다툼이 있으나 모두 그들만의 법도를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은즉 영모까지는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검거령을 내리면 괜한 분란으로 국정이 혼란스러워질까 두렵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 듯하옵니다. 갈수록 이뻐지는구나. 어? 너 갈수록 바보가 되니? 내가 뭘? 천둥아,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아마도 이게 우리 마지막일 거야. 아니, 마지막이어야만 해. 너 만드기가 그렇게 무섭니? 천둥아, 너 너무 깊이 들어왔어. 그들이 널 죽일 거야. 나 안 무서워. 죽는 거. 나 때문에 목숨 걸지 마. 난 그럴 만한 여자가 못 돼.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둬. 내 마법을 깨진 막사발 같은 놈이라고 했지? 나도 내가 그런 놈인지 잘 알아.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너에게만은 달라. 날 믿어줘. 네가 있는 한, 누군가 날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 한, 난 이 세상 최고의 남자가 되고 싶어. 네가 내 옆에 있는 동안은, 네가 나를 보고 있는 동안은, 난 그런 남자가 되고 싶어. 난 그랬으면 좋겠어.
천둥아, 지금쯤 야구멀은 아니 만두기가 전국의 칼잡이들을 불러 모아서 마포로 가고 있을 거야. 뭐? 제발 나를 잊고 떠나. 너 따라왔니? 내 너 같은 새끼 한 주먹이라도 가서 선배할 수 있다. 누군가 날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 한 난 이 세상 최고의 남자가 되고 싶어. 네가 내 옆에 있는 동안은, 네가 나를 보고 있는 동안은 난 그런 남자가 되고 싶어. 주먹이라. 썩은 고기만 찾아먹는 똥개 새끼가 주먹이 뭔지 알 리 없지. 저를 죽이시고 천둥이를 살려주십시오. 개가 되라고 하면 개가 될 터이니 천둥이를 살려주십시오. 개가 되라고 하면 개가 될 터이니 천둥이를 살려주십시오. 저런, 죽어가는 천둥이를 욕보이는구나. 전현을 죽이고 널 살려줄까? 이보세요, 천둥 씨. 무릇 한 무리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건 세상을 다스리는 일과 같아. 너를 따르던 수많은 네 졸개들은 어떻게 되겠어? 깨닫기에는 이미 늦었어.
형님 외에는 꼴찌 않는다. 더불고 있는 씨. 쉬워. 매를 벌어요, 매를 벌어.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아이고. 아유 형님, 이게 어떻게 된 거요? 결국 이게 마지막인 거요? 아이고 형님. 네, 큰 일을 앞두고 있어서 더 이상 피를 보고 싶지 않구나. 천둥이가 내 손아귀에 있으면 다 알 거야. 내일 아침까지 양죽굴의 모든 걸 나한테 넘겨라. 이게 사나이의 마지막 인정이다. 아유, 아유 형님, 아유, 아유, 턱, 아이고 인생 무상이구나. 야부모는 정이 하나 있습니다. 천둥 형님 시신이라도 가져가게 해주. 내 널 봤어. 껍데기를 내주마.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줘. 내 짝이었만 사람도 그 천둥 형님만 세상의 왕이 되는 사람 모셔보라 했었어. 내 나이 50에 그런 꿈 꿔본 게 뭐가 그리 잘못됐단 말이오. 천둥 형님은 그러고도 남일 뿐이었어. 왜 없어? 여기까지가 우리 인정인가 보. 장동 형님, 장기 형님 모시고 지금 살란 뜻인가 보.
너의 청만 아니었다면 놈은 죽었을 게야.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말아야지. 잊지 말아야지. 이제 너도 누구의 개가 되는 게 좋은지 알았을 터. 곧 성대한 축하니 벌어질 거야. 그럼 너도 날 좋아하게 될걸? 오늘부로 양주판은 해산한다. 이건 소리야?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의 세상에서 의와 협을 나누며 여한 없이 살았다. 그러나 이제 칼이 난무하고 협잠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더 이상 주목의 도를 지키기도 어려우니와 우리는 우리들의 형님을 지키지 못했다. 더 이상 연연할 바 없다. 짝기 형님께서 소시적의 열량으로 시작하셨다고 늘 말씀하셨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용서하시게. 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네. 내가 무슨 낯으로 다시 하늘을 보겠나. 부디 날 용서하시게나. 어? 하지만 사나이 주먹으로 세상과 한판 놀아보려 했다면 끝장을 봐야 하거늘. 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 지금. 이 칠갑이의 말을 이제야 알아듣게 되었네. 내게 다시 한 번만 세상을 보여주시게나. 어? 아우들도 떠나고 곡간 열쇠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래,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내가 되찾을 것이야. 내가 다 되찾겠어, 어? 내가 이제 칠갑이가 하라는 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내가 이 땅이라도 퍼먹고 죽으라면 죽을 수 있어. 여기 와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거야. 목숨을 걸고 약조하마. 내 반드시 명월향을 접수할 것이야.
감축드립니다. 좀 늦어진 게 언짢을 뿐. 너희들도 맨드라밀 좋아하느냐? 저는 그 호박꽃이... 난 맨드라밀을 좋아해. 맨드라밀 아주 기가 왔네. 열어. 형, 짜장면 제가. 만드가, 오늘 조선 최고의 주먹을 가리자. 내 모든 걸 다 건다. 미친놈, 오늘 잔치상이 니놈 제사상이 되는구나. 미친놈, 오늘 잔치상이 니놈 제사상이 되는구나. 오이 만득씨, 하늘을 형님이라고 부른 게 원통하구만. 만득이 이발놈아, 이거 뭐죠? 종합 선물 꾸러미다 이 반짝차. 아니 근데 저 놈들이지. 세제. 어? 오늘 재미있는 싸움이 있다 해서 구경 왔는데 한이 무섭습니다. 나랑 내기합시다. 만득이가 이기면 송대감 일은 눈 감아두고, 천둥이가 이기면 송대감은 황천길 갈 준비를 좀 하셔야겠고. 자, 싸움이나 좀 붙여봅시다. 여봐라! 오늘 많은 백성들이 천둥과 만득의 싸움을 보러 온 듯하니 괜히 다른 놈 내세우지 말고 내 놈 둘이 싸우도록 해라.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너도 왔냐? 사나이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잘 구경해 둬라.
좋다. 너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모두 픽쳐! 아, 이건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오. 바로 눈앞에 벌어지는 주먹의 역사. 이 시대의 두 주먹의 마지막 대결. 살 것이냐 죽일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폭탄 이 가슴 어째 말로 표현하니. 아, 폭탄아 메어지는 이 가슴. 영웅들의 강을 잡고 숨을 고르더니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개 새끼가 이 심지. 집어 이 새끼야.
나중에 노가리로 떠나기로 하고 일단 나가자. 지갑이 고맙네. 야, 이 새끼야, 나를 지켜준다며? 근데 그냥 가? 제갑씨. 설지야. 잠깐. 응? 그냥 데려갈 수 없지. 이 형이랑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았지 아마. 야 이놈아, 나 이거 안 보이냐? 어? 좀 다음에 좀 하자. 어? 어이 아우. 우리 형이 되는 자가 설지를 취하기로 하자. 이런 씨세기 같은 딸씨. 그리고 나도 끝장을 보자 너 이 새끼 진짜. 씨. 이 세상의 왕이 하나이듯 주먹의 왕도 하나뿐. 한 놈이 다 갖는 거다. 이번에도 기집질하단 큰코 다친다. 덤벼라. 아이 너 이 새끼 너 뭐하는 새끼야? 내 이름은 쌍년이 아니라 설지야, 설지. 시쉐이드. 천둥아, 가자. 어, 어? 내 이름은 만극기가 아니라 야봉이야!
up, babe. All my niggas who be thinking we soft, we don't. This is Shahida Benita, and I'm broadcasting live from Ludacris concert. Ludacris, where are you? Traffic is backed up. Is there anything you gentlemen want to ask Amazing? Yeah, maybe. One question. How to win games? I can explain that. Okay, then I have a good question for you. How is the challenger series? I'm done. Thanks for watching, guys, and don't forget to subscribe.